everywhere I go. The people really wanna know who I is and who I be. They stop and stare when they see me. If I said it once, no need to repeat. Run up on me, watch you fall to your knees. Tip my hat when it's time for the kill. Ain't no reas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영감이 있으면서도 블링블링한 아이 메이크업이 포인트인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가 스우파를 보는데 거기에 나오신 노제님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원래부터도 되게 예쁘신 댄서로 유명하시긴 했는데 요즘 스우파에서 춤도 진짜 잘 추시는 거 보고 완전 반했잖아요. 약간 요즘 저의 워너비. 나도 그렇게 예쁜 매운맛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노제님과 똑같이 커버 메이크업까지는 아니지만 메이크업 특징만 살짝 비슷하게 내보려고 해요. 사실 똑같이 못돼. 그럼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을 후딱 해볼게요. 베이스는 블랙루즈 피치 커버 벨벳 쿠션 1호 피치 톡톡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살짝 복숭아 냄새도 나고 블랙루즈는 되게 상콤상콤 달달하게 향을 잘 내는 것 같아요. 화장품마다 제가 달달한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쿠션이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기미 주근깨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잡아주거든요. 컬러도 딱 적당하게 화사한 컬러라서 피부톤이 좀 하얀 분들도 어느 정도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밖에서 아기가 왜 이렇게 우네요. 아기야, 왜 우니? 뭐가 그렇게 서럽니? 이상하게 영상 찍을 때만 되면은 약간 그런 소음들이 막 시작돼요. 평소에는 나름 조용한 편인데 그리고 오늘 마침 영상 찍으려니까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에 뾰루지가 날 것처럼 약간 붉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딱 커버가 잘 되긴 했지만 좀 더 도화지 같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민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되게 하얀 편이라서 하이라이팅 효과를 이걸로 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얼굴 입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실러까지 해주면은 피부 표현은 조금 두꺼워졌지만 피부 잡티와 홍조 이런 울긋불긋한 게 다 커버되고 다크서클까지도 완벽하게 커버가 됐어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음영이 센 메이크업이라서 피부 표현이 두껍고 텁텁한 느낌이 나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다 해줬으면 파우더로 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파우더는 블랙루즈 라이스 에어 파우더 이걸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해줘야지 이따가 음영을 넣을 때 끼거나 얼룩지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뽀송뽀송하게 완전 잘 되거든요. 완전 뽀송뽀송하게 안 묻어나게 잘 됐어요. 모공 사이사이도 메꿔줘서 피부결도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다 해줬으면 바로 컨투어링에 들어갈 건데요. 얼굴 음영이랑 하이라이팅까지 다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짙은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눈, 코, 입 음영도 좀 진하게 넣을 거예요. 일단 여기 아이홀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 음영 컬러가 저한테 엄청 잘 맞지는 않지만 되게 색이 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잡아줄 때 되게 좋아요. 막 쉐딩 중에 발색이 진짜 연해서 아무리 해도 많이 안 짙어지는 그런 쉐딩들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만 해도 팍팍 음영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코끝에도 약간 강조해주고 입술 쉐딩도 해주면은 오버립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요. 말투가 왜 이래? 노제님도 약간 입술이 되게 두툼하시고 뭔가 엄청 두껍진 않은데 도톰하고 되게 입술도 예쁘세요. 고양이상이신 분들은 뭔가 특징이 입이 되게 얼굴 비율 중에 큰 편이신 것 같아요. 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입술 길이를 착시효과로 이렇게 길어 보이게 여기에다가 음영을 살짝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윗입술이 진짜 없는 편인데 되게 윗입술 생겨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코끝 살짝 강조해주고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이거는 또 저희 블랙루즈 추천템 중에 하나. 되게 얇은 세모 모양?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기가 진짜 쉬워요. 또 매운맛 메이크업 하면은 갈매기 눈썹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치형으로 그려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일자 눈썹으로 그리면 되게 순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또 제가 엄청 아치형은 안 어울리거든요. 너무 이런 갈매기는 진짜 안 어울려요. 살짝 앞보다 뒤가 더 얇은 그런 눈썹을 그려줬어요. 그렸으니까 반대편도 한번 똑같이 그릴게요. 이 눈썹을 다 그려줬으니까 바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노제님이 되게 강하고 넓게 음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영을 좀 넓고 세게 넣어볼 건데 컬러도 되게 아몬드톤, 누드톤 약간 이런 웜한 계열을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쿨한 계열 사용해도 약간 되게 잿빛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 그래서 저도 아몬드톤으로 이렇게 좀 넓게 넓게 거의 눈썹까지 달랑말랑하게 영역을 좀 넓게 잡을게요. 가끔가다 아이섀도우 할 때 너무 눈두덩이에 막 껴요 이런 사람이 많은데 막 갈라지고
크리지 현상 생기고 그러시는 분들은 저처럼 아까 파우더 처리를 눈두덩이에 충분히 하면 완전 자연스럽게 곱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거든요. 언더도 애교살 밑에까지 좀 진하게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언더를 한다고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처지게 음영을 넣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듯이 음영을 줘야지 나중에 캣아이를 만들 때 눈이 싹 올라가 보이거든요. 이 점을 유의해서 너무 처지지 않게 바로 이렇게 좀 짙은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이제 좀 더 세질 차례죠. 눈 안쪽부터 시작해서 쌍꺼풀 라인 좀 바깥까지 이렇게 과감하게 음영을 넣어줄 거거든요. 좀 올라가 보이게 사선 방향으로 올리면서 그리고 언더도 음영을 넣어줄 건데 언더는 이렇게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좌우로 펴주고 음영이 아까 눈두덩이 음영이랑 살짝 이어지게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 브라운 컬러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준 건데 확 매운맛이 됐죠? 벌써부터 뭔가 춤 잘 출 것 같은 그런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이제 아이라이너 블랙 색상으로 진하게 캣아이로 올라가게 그려줄 건데요. 먼저 속부터 채워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를 좀 앞트임하듯이 살짝 빼줄게요. 뭔가 좀 더 뾰족해 보이고 탁 트여 보이죠? 이렇게 다 그려줬으면 이 짙은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끝쪽을 살짝 덮어줄 거예요. 아이라이너가 그럼 조금 옅어지면서 이 음영이랑도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오늘은 음영이 좀 강한 만큼 속눈썹도 살짝은 강조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마스카라가 적게 쓸어줘도 좀 진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진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아까 넣지 않았던 애교살 음영을 지금 넣어줄 건데요. 밑에 그늘이시는 곳에 탁탁 이렇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한 번 더 잘 보이게 찝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다 해줬는데 아까 미처 못했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줘서 좀 더 윤곽을 확실하게 줄게요. 제가 오늘도 정말 하이라이터를 빼먹을 뻔했어. 앞광대랑 입술에도 좀 하이라이팅이 필요한 부분들에 넣어줄게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오늘은 좀 블링블링함을 넣어준다 했잖아요. 노제님은 그런 블링블링한 아이 글리터 같은 거를 잘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글리터를 또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메이크업에도 정말 찰떡으로 어울리는 글리터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리. 이제 눈에 영롱함을 더해줄 드로바이즈 글리츠를 사용해줄 건데요. 제가 또 펄순이잖아요. 이 글리터 스틱 펄이 진짜 존재감 있게 반짝이는 게 완전 예쁘거든요. 물방울 쉐입이라 뾰족한 부분은 눈 앞이나 세밀한 부위 칠할 때 좋고 둥근 부분이나 넓적한 부분은 눈두덩이 같이 큰 면적에 쓸 때 좋아요. 컬러는 이렇게 총 6가지인데 느낌이 다 달라서 그날 무드에 따라 골라서 써주면은 다른 느낌으로 너무 예뻐요. 먼저 크리스탈 글리츠는 딱 깔끔한 실버 느낌의 펄에 아주 작은 오로라 펄이 들어있고 스텔라 글리츠는 반대로 금색, 노란빛이 강한 느낌이에요. 페어리 글리츠는 코랄 베이스에 여러 가지 빛의 오팔 펄들이 가장 잘 보이고 페탈 글리츠는 귀엽고 청순한 느낌의 연핑크 베이스에 핑크, 퍼플 펄들이 섞여 있어요. 오로라 글리츠는 제가 좋아하는 퍼플 베이스에 퍼플, 블루 펄들이 반짝이는데 쿨톤이시면 무조건 추천하는 컬러예요. 인피니티 글리츠는 쿠퍼 컬러의 베이스에 실버 펄이 포인트로 반짝이는데 데일리로 사용해줘도 좋고 오늘 같은 음영 메이크업에도 예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오늘 무드에 가장 잘 맞는 이 인피니티 글리츠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오로라 글리츠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하는데 여기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컬러를 꼽자면 저는 이 6호를 추천드려요. 제가 존재감 있게 반짝반짝 거린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예뻐, 어떡해.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브러쉬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스틱으로 쓱쓱 쓸어주기만 하면 완전 자연스럽게 잘 발리기 때문에 편리함까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넓적한 면으로 눈두덩이를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안 펴발라도 되게 발리거든요. 진짜 꿀템이에요, 여러분. 저 한동안은 이거 진짜 자주 쓸 것 같아요. 눈 앞을 좀 더 음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안 칼진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앞이 살짝 약한 느낌이었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눈매가 그렇게 올라간 눈매가 아니어서 아무리 올려 그려도 그런 캔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눈꼬리 부분을 좀 과감하게 음영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아이 메이크업은 다 완성해줬는데 너무 반짝반짝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제 감탄은 그만하고 빨리 나머지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아까 제가 얼굴 외곽 음영을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붕 떠 보이는데 면적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 음영들만큼 얼굴 외곽 음영도 좀 진하게 넣어줄 거예요. 이제서야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는 느낌. 뭔가 조화로워지는 느낌이에요. 이 구렛나루랑 헤어라인까지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 가운데 컬러로 블러셔를 사용해주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끌어당겨서 앞으로 가져올게요. 오늘 사용해줄 블러셔도 채도가 좀 낮은 컬러긴 한데 살짝 핑크빛이 돌아가지고 그거 단독으로 사용해주면 조금 뜰 것 같아서 살짝 밑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채도가 낮은 핑크 컬러인데 은펄이 살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화사하게 포인트 주기에도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광대를 감싸듯이 발라줄게요. 사실 저는 펄이 없는 게 더 좋긴 한데 이거는 펄 입자가 그렇게까지 막 크진 않아서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 전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저채도의 핑크 블러셔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코랄빛이 조금 덜 도는 것 같아요, 제일. 이렇게 블러셔도 조금 세게 들어갔어요. 예뻐 예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로제님이 좀 채도가 낮은 컬러들을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걸 가져왔어요. 블랙루즈가 또 립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저 또 블랙루즈 립은 다 갖고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들.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A16. 글씨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어쩌고 저쩌고 버찌 컬러를 써줄게요. 이거는 또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 컬러 중에 하나인데 진짜 오묘하거든요, 색깔이. 저는 블랙루즈가 거의 웜톤 컬러들을 진짜 잘 뽑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쿨톤 분들이 발라도 되게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컬러? 좀 오버립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줬는데 이런 색이거든요? 뭔가 이런 톤의 컬러들을 많이 바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진한 느낌의 컬러를 추가해줄게요. 이거는 에어핏 벨벳 틴트 센치해진 겨울밤. 이게 한때 엄청 대란이 일어났었던 그런 컬러거든요. 그 당시엔 이 컬러가 한국에서는 좀 찾기 힘든 컬러였거든요. 되게 흔하지 않은 예쁜 컬러예요. 다크한 브라운 컬러. 근데 또 붉은기도 놓치지 않아서 진짜 너무 예뻐요. 솔직히 이게 저한테 그렇게 잘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향기 때문에 계속 바르고 싶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발라줬는데 너무 예쁘다. 이 두 개가 진짜 꿀조합이거든요. 아직 못 발라보신 분들은 꼭 발라보세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완성을 해주려면 머리까지 또 잘 해야겠죠. 저는 그 비니슨 노제님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거 한번 비슷하게 해볼게요. 짠! 이렇게 머리를 다 정리해주고 왔는데요. 이렇게 쓰고 요거야 요거. 요 느낌. 또 멋있게 써주려면은 좀 내려 써줘야 돼요. 이렇게 눈썹이 보일락 말락. 요 옷도 오늘 카라가 있는 4개 엄청난 크롭 기장의 자라 티를 입어줬거든요. 이번에 자라에서 나온 신상인데 생각보다 짧아서 조금 당황했는데 오늘 컨셉에 딱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가을 느낌의 수우파 노제스트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전혀 고양이같이 생기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앙칼진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리고 좀 매운맛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해주면 기분 전환으로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웜한 톤을 되게 많이 사용했지만 블링블링함도 놓치지 않아서 또 화려한 게 어울리는 우리 쿨톤 분들도 예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안녕! Said I once, no need to repeat. Run up on me, watch you fall to your knees. Tip my hat when it's time for the kill. Ain't